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잔이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기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을 동일하게 기도를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로 먼저 준비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장 큰 일, 바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일을 이루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를 볼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이 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잔, 유월절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축사하고서 나눴던 그 성찬 예식에서 마셨던 잔이 넉 잔이 있었습니다. 그 넉 잔의 의미가 기억이 되어져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 그 잔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시는 잔입니다. 그 첫 번째 잔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 잔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 성화의 잔이었다. 두 번째 잔은 우리로 하여금 종살이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다음에 잔이다. 세 번째 잔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속, 속죄의 잔이다. 그 네 번째 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화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하는 연합의 잔이다. 이렇게 네 가지 잔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준 잔인데 예수님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시면서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합소서 하신 그 이유는 이것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밖에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시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잔을 마셔야 한다라는 것. 철저하게 당신이 지은 피조물인 사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여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잔을 마시기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은 가장 비천해지고 가장 모멸되지고 가장 낮아진 그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이다. 이것은 바로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계획은 바로 우리 인생의 구원이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그분의 이름이요 표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부분에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그 길이 정말 비천하고 정말 내가 버려진 자 같고 내가 완전히 바닥에 정말 꼬꾸라진 자 같이 맨 밑바닥 음부에 떨어지는 자 같은 자리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의 연약함이 혹여라도 그 시험이 틈을 탈까 예수님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6장에는 간략하게 세 번을 기도하셨다라는 것으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이것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가면 예수님이 하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의 첫 시작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드디어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었고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때가 이르른 그것은 바로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아들로 인하여서 아버지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이야기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뜻대로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고 그 때가 이제 이르렀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가 2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에게 준 모든 자,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혀가시는 밤이 그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예수님이 정말 근심하며 고통하며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를 하셨다라고 누가복음 22장 예, 기록되어져 있느냐.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부터 4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기도하는데 힘을 더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얼마나 전심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면 그 흘리는 땀이 마치 핏방울과 같이 되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정도로 간절히 정말 간구하며 기도를 하였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그 심령이 근심하면서 기도한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마지막 잡히시기 그 전에 간절한 기도는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정말 고통 없이 죽게 하옵소서. 정말 나는 이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화를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의 영광은 바로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이루게 되어질 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근심하며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정도로 간절히 간구했는데 그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와 같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가라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더욱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약한지를 그분이 인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인자로서 육체를 가진 자로서 우리와 같은 모양을 가지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니까 세상에서 이제 떠나가시면서 세상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질 정도로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하신 우리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느냐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과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삼위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멸망치 않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14절, 15절 말씀에 우리 같이 봉독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인생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삽니다. 그리고 누군가 한 번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옵는 것은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저희를 보전하시도록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오직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에게 넘어가고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이 보전되어져서 예수님이 저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그날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받는 그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질 때 21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증거하였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서 듣고 알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듣고 알게 된 것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것도 또한 그들이 믿고 그들도 구원받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그들 모두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기도는 하늘 보좌에 가셔도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그는 영원한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뿌려지셨기 때문에 그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중보가 되어지고 그 중보의 기도는 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도 또한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깨어서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육신이 약해서 연약해서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졸며 잤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예수님이 그 잡히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의 밤과 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순교당하게 되어지는 그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에게 임할 미혹이나 시험이나 이러한 악의 역사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고 거룩한 성결되어진 의롭다함을 얻은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유지할 수가 없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짐을 받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자 하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네 잔, 네 번의 그 잔
마신 거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네 가지의 잔의 효력을 내가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우리로 거룩하게 보존되어 지도록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얻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피가 오늘도 여전히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기도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준비되어진 자가 되시기를 항상 거룩하고 항상 깨어있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